2년 전에 여러분이 루테인 챙겨 먹으라고 할때말 드릴 걸 그랬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눈 얘기 지금 삼매경에 빠졌는데, 맞아요. 지금 그게 이제 촉발이 된 거는 제가 요새 아 운동 안 해서 너무 기력이 없다 이랬더니 너 조금 지나면 노화 논다? 이제 명호 씨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나 벌써 왔다 이렇게 응수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노안이 온그 메커니즘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지금 아직까지 원시가 온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가까이 있는 게잘 보이잖아요. 어렸을 땐 네, 근시잖아요. 맞아요. 근시고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원시가 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맞아, 아니면 멀리서 보죠. 가까이 있으면 안 보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초점이. 저는 아직 2단계까지는 안 왔는데, 저는 이제 가까이 보다가 멀리 있는 걸 보면 멀리 있는 게 다시 보이는 데까지 초점이 맞는 쫙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이렇게. 걸리는 거야. 조리개를 이 조이는 근육 자체가 그렇지, 그렇지. 노화를 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걸 이제 안과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거는 이제 노안의 시작이라고. 아하. 그 레이턴시가 생기는 게. 그래서 멀리 있다가 가까이 있는 걸 봐도 초점이 바로 안 잡히죠. 그렇죠. 근데 멀리 있다가 가까이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이 초점은 약간 쓱 이렇게 와. 근데 이걸 보다가 저걸 보면은 으아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폰 보다가 뭐딴걸 보면은 진짜 적응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 한요 정도에서 글씨 읽을 수 있거든요. 작은 글씨. 근데 자랑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자랑이 된다는 것도 몰랐어. 이게 자랑이 되는 게 너무 웃긴 거야. 아, 저는 이 상태면 안 보이고요. 이 정도는 돼야 그쵸. 보이거든요. 그리고 안경 쓴 사람들은 이제 안경 벗어갖고 이렇게 보기 이렇게 힘들어. 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안경 알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약간 코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아, 그쵸. 코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보시죠. 알았더라고. 그렇게 근데 많이 하시죠. 그 눈이 좋은데 저기 뭐냐 노안이 온다는 거 처음에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노안이 왔는데 눈이 좋은데 왜 노안이 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알았어요. 저 그치. 오늘 작은 글씨를 이렇게 해서 응.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다른 거야. 노안 그렇지. 중에 좋은 눈인 거야. 그렇지. 원시 중에 아, 원시 진짜. 중에 탑 약간 이런 거. 아. 근시는 안 되지만 원시 중에서 종목이 그렇죠. 다른 거죠, 종목이. 그렇죠. 자, 30대 여러분들 있잖아요. 폰을 보다가 멀리 봤는데 초점이 늦게 잡혀. 노안 시작이 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자,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좀 자주 하게 될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 눈 건강 신경 쓰시고요. 자, 오늘은 캐러멜 버스트 탑 바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이쁘게 생겼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셋 핏을 했잖아. SEB. 쉐이디드 엣지 버스트였는데 이번에는 캐러멜 버스트 탑입니다. 정말 캐러멜 색깔이 나요, 실제로. 뽑기 색깔 뭐 그런 느낌인데, 예전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스쿼드로 했었던 것 중에 특수 모델이 아프리칸 지르코테 리미티드 에디션이 있었거든요. 이게 가격이 140이었고 오늘 캐러멜은 156만 원이네요. 이때 아프리칸 지르코테는 72.5 나왔어요. 영업 씨는 지르고데요. 그래서 지르고데. 저는 샤토브리앙 이런 한 줄평 드렸었는데 72.5보다 더 높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156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3cm. 무게는 1.75, 두께가 96에 구프레티 뚤레 74입니다. 쉐이븐 GS 미니, 상판 시트가 스프루스, 축구판에 레이어드 샤펠레, 사틴 바니쉬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4개는 트로피컬 마호가니에 테일러 니켈 헤드머신 들어가 있고요. 누본넛에 미카라타 새들, 너트 너비는 43mm, 지판 에보니, 스케일 길이 597mm, 20프렛까지 있고요. ESB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3밴드 EQ가 있고요. 이게 코인형 리튬 건전지에서 9볼트 건전지로 바뀌어서 저거 일반적인 픽업처럼 이렇게 열어서 배터리 교체하실 수가 있어요. 좀더 디테일하게 사운드 잡으실 수가 있겠죠? 네, 브릿지 에보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캐러멜입니다. 저는 이거 기본이랑은 스펙이 다른가요? 네, 스펙이 우리가 아까 했었던 그 마호가니 모델은 그냥 트로피컬 마호가니고, 상판이 트로피컬 마호가니고 축구판이 레이어드 샤펠레잖아요. 이건 축구판은 똑같아요. 레이어드 샤펠레인데 상판이 시트가 스프루스가 들어가 있는데 시트가 스프루스에 이제 피니쉬를 캐러멜 버스트를 한 거죠. 아, 시티크스 브루스구나. 사운드가 달라서 제가 딱 지르코 치는데 그쵸. 소리 이게 좀 뭐랄까
저는 조금 더 풍부하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축구판이 달라지면 축구판 목재 자체 여기다 써준단 말이에요. 네. 아프리카 지르코테 축구판, 뭐 마호가니 말고 그렇죠, 그렇죠. 뭐 오방콜 축구판, 뭐 로즈우드 축구판, 코아 축구판 이렇게 써주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그런 게 안 나와 있고 캐러멜 버스트로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시티카스프를 쓰고 네 개 지금 트로피컬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그 지난번에 SEB 같은 경우에는 네 개 샤펠레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인 거죠. 여기 GSE 마호가니가 트로피컬 마호가니 상판, 축구판 레이어드 샤펠레 4개 샤펠레 얘는 4개 트로피컬 마호가니 그래서 축구판은 같고 냉목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호가니가 마호가니는 걔는 탑에 썼고 얘는 4개 쓴 거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목재 구성이 달라요. 그럼 계속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가 달라서 좋아요. 좋은데요? 되게 기분 좋은 화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기분 좋은데 네. 이게 막 과하지 않고 그리고 딱 뭐랄까 딱 들었을 때 미니 같지 않은 하지만 그쵸? 편안한 이제 보통 마호가니 계열은 그냥 마호가니로 다 축구판 상판까지 다 덮는 경우가 네네. 많고 뭐 샤펠레도 상판까지 덮거나 이런데 샤펠레에다가 스프루스를 다 얹어 놓으니까 뭔가 굉장히 그 시원한 느낌이 네네, 강조가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담백하고 시원한 느낌. 재밌네. 좋아요. 이 표현이 맞겠죠. 재밌네요. 저는 백종원 같은 표현이네요. 사운드 재밌네. 뭔가 이런 느낌. 재밌네요.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다고 내가. 네. 좋아요. 좋은 조합입니다. 네. 팅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확실히 마호가니의 매력이 분명히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샤펠레의 마호가니류의 매력이 스트럼을 할 때 이 상판의 스프루스의 매력이 확 쏟아져 나오고 이 핑거를 할 때는 이 스프루스의 매력은 조금 들어가고 맞아요. 마호가니의 매력이 조금 더 나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잘 듣네. 잘 듣는데 뭐야 시험 낸 거였어? 자 그럼 앰프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요. 전에는 이제 톤밖에 없었죠. 톤밖에 없었는데 지금 3 밴드가 들어가 있고 볼륨이 따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부 다 중딥 두고 가볼게요. 일단 조금 들려드리고 약간 소리가 맵네요. 미들이 상당히 많아. 미들 하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가 얼만큼 컨트롤이 되는지. 왜냐면 전에는 이제 톤밖에 없었으니까. 여기서 한번 잡아볼게요. 앰프가 흔들지 않고. 네. 여기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매콤하죠. 그래서 미들 좀 줄이고. 어때요? 좋아요. 미들이 내려가니까 확실히 좀 편안해지는 사운드가. 이번엔 앰프에다가 네. 얘도 미들 살짝 빼고요. 가보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좋네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빈칸 채워주니까 좋습니다. 뭐 특정 상황에서 사실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특정 상황에서 뭐 솔로를 한다. 나 미들을 좀 올릴 거야. 그래서 좀 그 사운드가 이런 사운드 내고 싶어. 한 미들 올리는 거고. 미들 올리면 좀 사운드가 뭐랄까 좀 매워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존재감이 생겨버리고 그렇죠. 존재감이 생기는데 그게 되게 예쁜 소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렇죠, 간이 그렇죠. 좀 센 느낌이라 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EQ를 저렇게 좀 다양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디테일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긴 하네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같아요. 괜찮죠. 그 확실히 그 되게 재밌는 게 스프루스의 매력이 스트럼 때 나왔다가 핑거 때 들어가는 게 굉장히 되게 재밌네요. 되게 특이해요. 네, 그 낄기 빠빠를 잘하네 스프루스가. 그래서 좀 재밌어요. 어, 맞아요. 두 개의 매력을 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로 치면은 E랑 I가 굉장히 경합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스트럼을 할 땐 E로 확 나오고 들어갔다가. 이 핑거를 할 땐 I 성향으로 싹 들어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MBTI인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E와 I가 바뀌는 그런 친구. 좋아요. 지금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민들레. 민들레. 네, 단델리움 들으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민들레 편안하게 듣기 아주 좋은 사운드였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스트럼을 했으면 또 다른 느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매력이 확실히 이렇게 상반되는 매력이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시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마블에 보면 헐크가 있잖아요. 헐크가 이제 박사였을 때와 헐크가 되었을 때가 이게 양분화돼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합쳐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헐크는 좀 그러니까 지킬앤 하이드라고 드리겠습니다. 지킬앤 하이드. 네. 실컷 헐크 얘기하고 지킬앤 하이드. 하이드로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지킬앤 하이드 얘기하면 되잖아 그럼. 내 맘이거든.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지킬앤 하이드 좋아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낄끼빠빠 스프루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주 스프루스가 그 주법에 따라서 자기의 포지셔닝을 되게 잘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시원하고 재미있는 사운드. 네, 잘 재밌네요. 들어봤습니다. 스쿼드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26,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3.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3, 평균 점수 73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GS 미니 모델은 스쿼드를 돌렸을 때 70점대 초중반이 나와요. 71에서 73 사이로 지금 거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고 좋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사운드 점수를 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모든 그 바디 쉐입에 다 통틀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절대적으로 드리는 값이기 때문에 이게 사운드가 되게 좋다 좋다 얘기를 하지만 미니치고 좋은 거지. 맞아요. 다른 거 이제 기본적인 드레드넛이나 OM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일단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서 다르기 때문에 좋다고 해도 GS 미니가 아무리 좋아도 30점을 넘는 사운드 점수를 받기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이건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스쿼드에는 조금 불리한 모델이다. 그래서 어쨌든 소형차다. 어쨌든 소형차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GS 미니가 정말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잘 받는 모델이 나오면은 한 75나 6 정도가 아닐까. 그렇죠. 진짜 극한을 끌어올리면 한 29 정도가 나올 거야. 사운드가 29 정도 나오고 30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아무리 이 크게 좋아봐야 30을 주는 거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29에 막 가성비가 너무 좋아. 뭐 29에 막 17, 16, 17 막 이렇게 나오고 편의성 막 17 막 가성 막 범용성이 너무 좋아. 끌려.
막. 그러면 한 70, 한 7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극한으로 봤을 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어떤 뭐 위상에 비해서 점수가 좀 적게 나오는 게 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운드적인 어쨌든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요 카라멜 버스트 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73이 다른 무들들에 비해서 잘 나온 거예요. 그럼요. 네, 상당히 잘 나온 겁니다. 제스민이 다음 시간에 하나 더 있어요. 로즈우드 플러스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운드가 높게 나올 확률이 높고 네, 가성비가 폭망할 확률이 높아요. 215만 원이에요. 어,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거는 한 60만 원 차이 나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사운드가 올라간 만큼 가성비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점수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 로즈우드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